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찡찡찡찡찡찡 맞춰봐. 나 왔어. 잘 살았어. 닭을 자기야 먼저 씻어. 자기야 닭을 씻어줘. 잠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잠이 이러죠? 원래 유부남은 잠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오, AI 요리사. 자, 오랜만에 또 만납니다. 아바타 요리사입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하는 요리사. 꼼꼼하긴 해요, 다행히.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 꼼꼼하게. 다 됐어. 왼쪽 열면 양파랑 대파랑 마늘 꺼내서. 명령어. 시키는 걸 잘하신다. 네. 도마로 좀. 달라. 오, 잘하신다. 자기야, 삼베주머니에다가 그거 다 집어넣을래? 그게 삼베주머니를 안 하면 막 재료들이 떠다녀서 맛도 텁텁해지고 하거든요. 양파랑 마늘이랑. 아빠 파워. 오, 이건 안 알려줘도. 잘하시네요. 멋있다. 멋있다. 또 이렇게 해주면 남편들은 좋아해요. 자기야, 멋있다. 됐어, 담았어. 후추도 넣어야 돼, 자기야. 통후추. 몇 알? 30알, 자기야. 30알? 30알 딱 넣을게. 설마. 샌다고? 진짜 세고 있네. 우리 선생님 세신다. 정확하다. 하나, 둘. 야, 정확합니다. 우리 AI 요리사는 정확해요. 그럼 끓여, 이거를 지금 일단? 끓여. 이 레시피 따라 하시는 분들 자기님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바로 넣는구나. 이대로 그냥 끓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저러면 끝이에요. 30분. 되게 간편하다. 저는 엄마랑 했다. 사 누구 때? 엄마 때. 최고다. 아빠 때. 약간 아차 싶었거든요. 아차 싶었어 지금. 아빠가 서운할까 봐. 서아가 들었다 놨다 해. 우와. 진짜 닭 한 마리다. 와. 그 비주얼 살짝 나옵니다. 우와. 이제 끓으면 그 삼베 주머니 걷어내고.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구나. 퇴장하고? 대파 두 개, 한 4cm 정도 크기로 잘라. 근데 진짜 정확하게 오더를 내리신다. 대파 두 개를 4cm 크기. 4cm 재는 거 아니야, 설마? 에이, 설마! 1, 2, 3, 4. 정확하게 4cm. 말을 진짜 잘 들으신다. 야, 너무 착하다. 말 진짜 잘 들어. 감자도 이렇게 단면 썰어. 한 1cm? 감자 1cm? 와, 명확하다, 진짜. 한치의 오차란 없다. 구름 끼칠 정도야, 지금. 와. AI 요리사 완벽합니다. 야채 손질까지. 이러시니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썰어놓은 거 넣고 한 10분 정도 더 끓여. 떡도 들어가네. 그렇지, 떡 들어가야 돼요. 맛있겠다. 쪽파 넣으면 더 좋아요. 나중에 이렇게 싸서 먹거든요. 돌돌돌돌 말아서. 잘하신다. 저번부터 많이 해셔서 이제 늘으신 것 같아. 국물 되게 진해 보여. 국물이 예술입니다. 국물이 너무 진하고 맛있다. 이게 보양이지. 오늘 복덩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소스 만드는 거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소스예요. 맞아요. 그렇죠. 저 매운 겨자 소스를 어떻게 구현할까? 자기야, 고춧가루 6스푼, 육수 9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서 불려. 육수? 육수가 들어가구나. 원래 맹물로 해도 되는데 육수로 하면 더 맛있어. 그렇지. 더 감칠맛이다. 엄마.
갈래? 정말이야, 서아야. 그렇게 놔두면 고춧가루가 좀 뜰 거야. 고춧가루가 약간 고추장처럼 되고 있어. 우와, 그냥 저렇게 되네? 꾸덕해지잖아요. 네. 반죽한 것처럼. 소스 또 얘기해. 자, 우리 AI 요리사. 양조간장 3스푼, 올리고당 6스푼. 사과 식초 얼마나 넣어? 연두자 1개. 야, 저거 다 알고 계시네. 정확하다, 디대기. 그다음 잘 섞으면 끝. 달콤, 새콤, 매콤. 톡 쏘는 맛이 있으니까 이제 맛있죠. 잘했나? 괜찮은데? 괜찮아? 오. 근데 다진 마늘 넣으면 완벽하겠다. 다진 마늘 좀 넣어봐봐. 딱 맛을 보고 오케이, 다진 마늘까지. 어떻게 맛만 보고 아시지? 그러니까. 다진 마늘이 모든 소스의 정말 마무리의 기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소스 만들었고. 완벽해. 조금 더 매콤해졌네. 매콤해졌어? 맛이 더 풍부해지지 않았어? 맛이 더 풍부해지지 않았어? 그런 것도 좀 있고. 아무튼 맛이 더 훨씬 맛있었다. 훨씬 맛있었어? 완전 맛있다. 아, 귀여우시다. 우와.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닭가마리와 아주 찰떡궁합인 매운 겨자 소스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기야, 닭가슴살만 건져서 식힌 다음에 찢어줘. 닭무침하게. 닭무침? 닭가슴살이 좀 퍽퍽해서 맛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아니, 근데 진짜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니까. 근데 요리 잘하시는 분이라. 지금 딱 6월에 딱 너무 적당한 요리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딱 고향하기 해보게도. 자, 우리 자기님 또 수술 들어갑니다. 뭐 어떻게 묻힐 건데? 뜨거워. 이 소스로 묻힐 거거든? 아, 그래? 이 소스로? 아, 이 소스! 네.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자기야, 냉장고에 참나물 있거든? 자, 왔다 갔다 할 정도 이제 회복됐으면 직접 오시지, 일로. 잠깐만, 너무 어지러워. 진짜 어지러워요. 맞아. 이게 멀미하는 기분이에요, 계속. 멀미하는 기분. 참나물 있어. 왼쪽 열어봐. 자, 참나물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이 찾아봐, 오이. 오이가 없는데? 오이가 없대. 일어나. 참나물 여기 꺼내놨고. 자기야, 오이 대신 넣자. 넣어도 맛있거든? 오이 없어, 대신. 뭐야, 그러면? 참외, 맞아. 같은 오이과예요. 진짜 맛있어요. 참외는요, 얇게 썰어서. 네, 저렇게 얇게 썰면 더 맛있어요. 참외 또 달잖아요, 좀. 더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참나물. 참나물이 저 소스면 뭐. 약간 그 고급 한정식에 나오는 그 느낌. 네. 오 마이 갓. 오. 닭가슴살이랑 맛있는 것 같아요. 오. 맛있다. 아, 여기서 또 맛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결국 내가 소스를 잘 만들었다는 건데.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대. 잘 만들었어. 닭고기 먹고 싶어. 그래? 그 왜 우리 갔던 그 닭 한 마리 집 있잖아. 원조. 아, 너무 감동이네. 아, 근데 자기님 너무 스윗하시다. 이거 사랑이다, 사랑. 이 요리는 사랑입니다. 아내와 복덩이를 위한 사랑의 요리. 빨리 먹자. 드디어 먹는 거야. 맛있겠다. 어우, 국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겠어. 맛있나? 제발. 잘하네? 자기야. 야, 이거 찐이야. 잘해. 맛있어. 어머. 아니, 진짜로. 이 빨개졌어. 와. 와. 너무 좋은데? 맛있구나. 진짜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남편 해줬으니까 더 맛있죠, 뭐.
맞아요. 맛있어. 잘 드시니까 맛있어. 행복하시겠다. 어머, 표정 봐. 감자가 많이 없네. 왜, 왜? 바로 일어나. 감자 먹어, 감자. 너무 스윗하시다. 아. 국수. 양념을 찍어서도 너무 맛있는데. 아, 저렇게. 아우, 맛있게 되네. 오, 돌고래, 어, 돌고래. 차에 참나물을 싸서. 계속 태몽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잘 드셔. 진짜 잘 드셔. 다행이다. 어, 진짜 맛있게 드시네. 진짜 확실히 언니가 먹는 게 달라. 너무 잘 먹는다. 와이프가 먹는 게 아니야, 지금. 복동이가 먹는 거야. 맞아. 큰일이에요. 벌써 2kg가 쪄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시켜야. 네. AI 요리사를 그럼요, 이제 그럼요. 하라는 데는 너무 잘하네. 네. 자기야, 종종 해줘. 며칠 있다 이거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면은 내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야, 나 이거 요리 안 해도 되겠다. 나 전공 들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이제 국수를 좀 넣어줄까? 아, 국수! 국수 넣어야죠. 국수 넣어야죠. 아, 그렇죠. 아, 역시 우리. 국수 넣어야죠. 아, 양념장을 좀 넣는구나. 만능입니다, 그 양념장이. 맛있겠다, 칼칼하게. 단칼국수. 이 비주얼은 그 일산에 유명한 그 닭칼국수지. 아, 거기네. 오, 놀랬어. 오, 웬일이야. 와, 이 색깔 좀 봐. 오, 맛있겠다. 자, 우리 복동이 엄마 계속 먹방합니다. 아, 태몽 계속 나왔다. 진짜 아니, 맛있어요. 복동이 건강하겠다. 복동이 건강하겠어. 잘 먹어야 돼. 자기야, 맛있어. 나 어떡하냐, 이제. 임신, 소아 임신 때 자기한테 진짜 고마웠던 게 나 진짜 급 예민이었잖아. 그거 다 어떻게 잡았어? 진짜 초 예민이었어. 소아 때 언제가 제일 힘들었지? 입덧 때가 제일 힘들었지, 아무래도. 그 입덧 때? 진짜 그 참얼미 있잖아. 참얼미 제일 심할 때 그 오버히트 나오기 직전 그 기분이 그냥 계속 갔어. 하루 왼종일 24시간. 나 너무너무 괴로웠었어. 그치. 그때 뭐 많이 못 먹었는데 억지로만 먹고 그랬지. 먹긴 해야 되는데 저게 예민하시면. 약도 안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냄새를 잘. 냄새 예술이. 냄새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여기 침실에 의해서 이 냉장고 문 연을 열면 그 냄새가 맡아줬어. 초능력이 하는 거. 네, 진짜 너무 신기해. 초능력이야? 그죠, 그죠. 유일하게 그 냄새가 해결이 되는 게 귤 냄새. 귤 껍질을 코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맞아. 귤 껍질을 코에다 붙이고. 맞아, 귤 껍질. 이렇게 코에. 항상 내 옆에 귤 껍질이 있었지. 그랬구나. 요즘도 붙이고 있습니다. 아, 요즘도요? 네. 이 귤의 그 상큼한 그 향을 계속 맡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천연으로. 천연향. 네. 입덧 때 자기가 너무 미웠지. 왜 나를 이렇게 임신을 시켜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얼마나 얄미웠는지 알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계속 힐힐 걸었잖아. 화가 나서? 그러니까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심하게 오면 안 되는데. 맛있는 거? 온전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도 잘 지켜야 되는데 무사히 제발. 지금 설레지만 또 가장 걱정도 되는 시기죠. 어? 이런 게 있었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솔직히 몰랐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옆에서 보니까 아,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참 스트레스 많고
고달픈 삶이구나.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한창 활동할 때는 아예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제 감독님까지 연출까지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좀 일을 안 하게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좀 제가 더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아 엄마가 요즘에 얼마나 서아를 키우면서 아기도 잘 또 지켜서 우리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출산까지 가야 하니까 두 배, 세 배로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우리 복덩이를 만날 날을, 행복한 날을 또 기대하면서 내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우리 같이 잘 해나가 봅시다. 어색해. 정연아, 사랑해. 정연아. 사랑해. 조금 감동인데요. 활짝에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 사실 신혼 때는 되게 표현을 되게 서로 자주 했었는데 요즘엔 너무 사는 게 바빠서 사실 뭐 사랑해 이런 말도 잘 못하게 되는데 살짝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해 할 때만 사랑해에서 착 웃게 나왔어요. 정연아, 사랑해. 이렇게. 사실 그 가수로서 배우로서 정상에 선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걸 되게 존경하면서도 사실 많은 힘들어하는 걸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옆에서 보면 얼마나 안쓰러울까요? 그러니까. 네. 복덩이! 화이팅!